봅시다. 자,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 요게 조금 어려웠다는 거지?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영작하는 것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일단. 자,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좀 쉬운 거, 좀 수월한 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얘 한번 봐보자, 얘. 4번 한번 봅시다. 해석해볼까? 4번 뭐래? 4번 해석해봐, 뭐래? 나의 아들은 응. 초등학교에서 English 영어를 배우고 있다, learned인데. learned면 뭐야? 배웠다, 언제? 있지, 뭐야? 과거죠. 그지? 과거에 배웠다. and 그리고? 여전히? 자, learns니까? 현재, 배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과거부터, 과거에, 자, 이렇게 시제표를 한번 보자. 과거에 영어를 배웠고, 그치? 과거에 영어를, 어떡하지, 이거? 자, 과거에 영어를 배웠고, 지금도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네? 그치? 그 말은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어를 배우고 있다가 되겠네? 됐죠? 그 말은 시제가 뭐라, 뭐야, 이거는? 이거 시제가 뭐야? 현재? 완료네? 그치? 자, 얘 현재 완료. 즉, 얘는 과거랑, 과거부터 현재까지이니까 이거를 현재 완료 시제로 한 문장으로 써라네. 이해되니?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불러봐. 현재 완료로 써보자. 맛있어. has learned 하면 되겠죠. 그 다음, English 쓰면 되겠네. 이해됐나요? 자, 이게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그 뒤에 뭘 쓰는지 이것도 뭐, 뒤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니, 일단은? 이 뒤에 뭐라고 쓰면 될까? At school? Elementary school에서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 지금 Elementary school 학생이 아닌가 봐. 모르겠죠? 그러면은, 좋아. 그냥 일단 뒤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완료. 시제네, 시제. 시제 누가 나타내줘요? 현수야, 시제 누가 나타내주니? 동사가 나타내줘. 여기 동사가 뭐예요? learn 동사야. 아하. 현재 완료 어떻게 생겼어요? have, pp. 자, 얘가 시제라고 했습니다. 시제는 누가 나타내주지? 동사가 나타내주지. 봐봐.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떻게 생겼다? have pp라고 생겼다고. 그러면 자, 여기 동사가 뭐야? have 동사가 뭐야? pp 다시 봐. 시제, 현재 완료 시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시제는 품사가 뭐라고 했어? 시제는 품사가 뭐라고 했어? 누가 나타나죠? 시제는? 동사가 시제인데 시제가 have pp라고. 자, 그럼 이 문장의 동사, 이 부분의 동사는 뭐야? FP의 동사 뭐야? 동사가 시제고 시제가 FP라고. 그럼 동사는 뭐냐고 여기서? Have야, PP야? Have PP 통째로가 동사라고요. 정신 차려. 봐봐. equal은 뭔지 몰라? 같다, 같다. equal이 뭔 말인지 몰라? 동사는 시제와 같다. 시제는 have PP와 같다. 그러므로 동사는? have pp. 얘가 통째로가 동사라고. 이해되니? 그걸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현수는 첫 시간에 이거 배웠죠? 그지? 자, 그럼 다시. My son has learned English 그랬습니다. 자, 동사 뭐예요?
has learned 통째로가 동사라고.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걸 한 가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5번을 한번 가보자. 5번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해석해보자, 일단 먼저. 나는 I began to work. 일을 시작. 이 가게에서. 6개월 전에. 난 여전히 이 가게에서 일한다. 이 가게에서. 됐나요? 네. 언제부터 일했어요? 6개월 전부터 일해서 지금? 계속. 자, 요거네. 이거 보세요. 6개월 전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일한다네. 되나? 이거죠. 그러면 얘를 뭘로 써라야? 한 문장으로 쓰란 말은? 현재 완료로 써라. 그 말이라고. 이해되니? 자, 얘 현재 완료를 해보세요. I have begun to work. 자, 이렇게 한번 가보죠. 어차피 동사만 제대로 하면 돼요. 동사만 정확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동사 부분이니까. 자, 여기서 동사 뭐예요? 동사 뭐야? have, begun. 얘가 동사죠? 자, 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얘가 6개월 전에 뭐 했어요? 시작했어. 뭘? 일하기 시작했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뭘? 일하고 있죠. 한번 봐봐. 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일하죠. 그래서 여기가 begin이 있어가지고 have begun을 썼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have begun은? have begun 무슨 뜻이야? have begun. 이것만, 그냥 이것만 무슨 뜻인지만 파악하라고. have begun 무슨 뜻이야? 이것만 해석해봐. have begun. 시작. 현재 완료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에 용법 다 공부했죠? 그지? 현재 완료 기본 뜻이 뭐예요? 기본 뜻이 뭐야? 뭐뭐? 기본 뜻이 뭐야? 해오고 있다. 이게 기본이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되니? 자, 해오고 있다. 그럼 이거 해석해봐. Have begun. 일을 시작해오고. 일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해봐. 시작해오고 있다. 봐봐. 이렇게 have begun 써버리면 뭐가 되냐면, 이때, 여기 보세요. 이때 시작했겠죠? 네. 그치? 6개월 전에 시작했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하고 있다는 말이야? Have begun이면? 시작하고 있다. 그 말이야. 6개월 전에 시작해서 계속 시작하고 3개월 전에도 시작하고 한 달 전에도 시작하고 지금도 뭐하고 있다? 시작하고 있다. 이거. 그니? 그러니 얘가 지금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작만 하고 있니?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사는 여기 있는 이 동사는 시작하다야 일하다야? 얘는 6개월 동안 계속 시작한 거야? 6개월 동안 계속 일한 거야? 일하다네. begin to work고 여기가 work죠. 그치? 네. 근데 have begun 쓰면 될까요? 네. 뭐라고 써야 될까요? have worked가 되겠네. 이해됐어요?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개 정도만 해보면 아마 이거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요거 해보자. 말로 해볼까? 동전 합쳐보세요. I have studied English. Have studied, have begun. Studied. 겠죠? 네. 이해됐지? 네. 요 포인트 하나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하나 봅시다. 요거를 한번 봐보자. 그는 해석해봐. 그는 일주일 전에 아팠다. 아팠었다죠? 아팠다. 그리고
자, 현재 완료는 시제라고 했죠? 누가 나타낸다? 시제는? 동사. 그럼 난 뭐만 보면 돼요? 동사. 동사만 보면 돼요. 그치? 여기 동사 뭐 있어요? 여기 동사 뭐야? 동사 뭐예요? Sick. Was는? 뭐야? 정확하게 똑바로 말해. 동사 뭐예요? Was. Was. Sick. Was. Was?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갈팡질팡 하지 말고. Was. Sick은? 왜? 왜? 왜 Sick은 동사 아니야? 네. 왜? 아니요. 뭐? 정말 뭘 또 아니어야. 뭐가 아니었는데. Sick은 왜 동사 아니야? 둘 다 동사예요. 둘 다 동사예요? 네. 현수는? 아, 판단을 해야 돼. 너네가 이거를 쌤이 그냥 얘들아 여기서 이 동사를 말했지 이거 이거야 알겠니 정신 차려 멍청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뭐 할 거야. 너네가 판단을 다른 문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이거 다음에 또 이런 부분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이거는 아 여기서 동사는 이걸 수밖에 없어 라고 딱 명확하게 너네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실력 아니겠냐. 그지? 쌤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말해 가르쳐서 뭐 할 거야. 그지? 다시 명확하게 하세요. 이 문장 동사 뭐예요? 자 한번 근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수는 왜 was가 동사예요? 현재가 아닌 was가 동사. 네. 아 그랬어요. 동주야. 네. 왜 was sick이 동사예요? 자, 쌤이 첫 번째 시간에 현수 선생님 이거 겁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 시간에 동주도 영상 보면 이제 나올 거야. 봐. 동사에는 뭐뭐 있어요? 비동사. 동사에는 뭐뭐 있다? 아이고. 자, 동사에는 뭐뭐 있어? 그게? 보통동사. 비동사랑 보통동사? 보통동사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일반. 뭐라고 불러요? 일반. 다시 뭐라고? 일반. 일반동사. 비동사랑 일반동사 두 가지가 있어요. I was play the piano. 돼, 안 돼? 왜 안 돼? 동사가 두 개. 뭐뭐. 비동사를 쓸 거면 비동사만 쓰고, 일반동사를 쓸 거면 일반동사만 쓰라고 했죠. 두 개 섞었으면 돼, 안 돼? 네.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거 없다고 했어. 봐봐. 근데, 비동사에는 뭐뭐 있어? Am, are, is, 과거는? Was, were. 자, 그럼 얘는 무슨 동사? 일반동사의 비동사야? 일반동사의 비동사야? 적어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여기 들어있잖아. 뭐? 뭐였어? 얘는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 네. 뭐야 얘가? 비동사네. 그러면 여기엔 얘는 비동사일까 일반동사일까? 비동사 쓰겠다는 말이잖아. 이해되니? 그렇다면 얘는 비동사 얘는 얘가 만약 동사라면 일반동사겠죠? 얘는 비동사 아니잖아 얘. 시그. 네. 그치? 그럼 얘는 일반동사일 텐데 비동사 일반동사 같이 쓸 수가 있어 없어? 같이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비동사 아니면 일반동사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고 무조건. 되니? 비동사 아니면 얘는 일반동 얘가 만약 동사라면 일반동사일 텐데 비동사 일반동사 같이 쓸 수가 있어 없어?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얘는 뭐가 아니다? 동사가 절대 아니다. 되나요? 자 다시 이제 이런 상황이 딱 닥쳤어요. 이런 상황이 딱 닥쳤어. 이때 쌤이 다시 질문합니다. 자, 임장 동사 뭐야? 뭐지? 임장 동사 뭐야? Was 왜?
쌤이 지금 이제껏 얘기했잖아. 왜 여기 was가 동사예요? 쓰이건 동사 아니에요? 네. 왜? 같이 쓰면. 어, 뭐랑 뭘 정확하게? 비동사 아니에요. 어. 랑 같이 쓰면 안 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닌 거야? 동사. 동사가 아닌 거야. 현수야, 뭐라 다시?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아주 명확하게 쓴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럼 얘는 품사 뭘까요, 쓰긴? 쓰 품사 뭘까? 자, 동사는 움직임이죠. 형사는 몰랐다네요? 상태죠. 자, 아픈 거는 움직임일까, 상태일까 생각해보세요. 동주야, 아프게 움직여봐. 예? 아프게 움직여봐. 아프게? 어. 자, 아프게 움직여봐. 뭐, 이렇게 할 거야, 어쩔 거야. 자, 아프다는 동사일까, 형사일까? 형사네. 이러니? 자, 그럼 다시. 제 문장 동사 찾아. Was. Was만 동사네. 이 문장 동사 찾아. Is. Is죠. 네. 이러니? 네. 과거에 아팠고, 지금도 아파. 똑같죠, 이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치? 자, 얘는 뭐라고 할까요? 말로 해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이걸로 해보세요. 자, 무슨 동사에 무슨 시제를 써야 돼요? 비동사에 무슨 시제를 써야 돼요? 과거 시제예요? 과거에 아팠고 지금도 아프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아프다. 이거 뭐야? 현재 완료. 자, 그럼 얘는 무슨 동사에 뭘 써야 돼? 비동사에 과거 분사. 아니, 현재 완료. 현재 완료를 쓰라고. 현재 완료 어떻게 생겼는데? PP. 죽을래? 야, 삐꾸야. Have plus PP. 다시, 현재 완료 어떻게 생겼어? Have plus PP. 자, 따라합니다. Have PP. 네. 선생님이 얘 따라라고 했어? Have PP. 얘 따라해봐. 그랬어? 네. 자, 다시 뭐라고? Have PP. 다시, 현재 완료 어떻게 생겼어? Have PP. 세 번 시작. Have PP. PP. 자, 다시 한번. 얘는 무슨 동사에 무슨 시제를 쓰라는 말이다? 비동사에 현재 완료. 현재 완료가 어떻게 생겼는데? Have PP. 비동사의 PP가 뭔데? 과거. 그러니까 비동사의 PP가 뭐냐고. PP가 과거 분사란 말입니다. 네. PP가 past participle 해서 그냥 이 자체로가 과거 분사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 분사 PP가 뭔데? 빈. 빈. 그렇다면 여기 답은 has been. has? 빈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포인트만 딱 잡으면 돼요. 한 개만 더 볼게요.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이 문장 봅니다. 동사. 동사 찾아야 되니까 무조건. 동사 뭐야? became. 자, 얘는 is. is. 지난주에 아프게 됐죠. 그리고 지금도 아파요.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네 무슨 시제를 써라? 현재 완료. 현재 완료를 써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러봐. She has became. 오늘 암기한 거 become 있었죠? 네. Became. 좀 쉽게 가볼까요? Come. Came. Come. 암기 안 돼 있니? 그럼 집에 어떻게 가려고 그래? 자, 따라합니다. Come, came, come. Come, came, come. 다시 뭐라고? Come, came, come. Become. Became. Become. 어떻게 할까요? She. Has. Become. Sick. Become sick. 자, 동사 뭐예요? Become. 여기 동사 뭐야? Has become. Has become이 동사죠? 자, 해석해봐, 그러면. 그녀는? 그냥 아파오고 있다. Become이 뭔 뜻인데? 되고 있다. Become이 뭔 뜻이야? 뭔 뜻이야, Become이? 되다. 해석해봐. 그녀는 어렵네. 그녀는? 아프게 되고 있다. 아프게 되어 오고 있다? 뭐라? 2주 전에, 지난주에 아프게 되었죠?
계속 아프게 되고 있나? 갑자기 2주 전에 아프게 됐고 또 아프게 됐고 그, 또 아프게 됐고 일주일 전에도 아프게 됐고 어저께도 아프게 되고 계속 아프게 된 건가? 아프게 된 거는 몇 번이야? 아프게 된 거는 몇 번이야? 한 번이죠, 한 번. 한 번 아프게 됐고 요때만 그 이후로는 쭉 뭐 한 거야? 그냥 아픈 거죠. 그치? 네. Has become 될까요? 아니요. 뭘까요? Has been. 그렇지, has been이지. 비동사지. 여기 있는. 얘는 become이었지만, 그 다음에 지금은 계속 아프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뭐라고 써요? Has been을 쓰게 돼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후로, 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가버리고 없다는 뭐니? has gone. has gone이죠. 네. 그지? 간 적이 있다는 뭐니? has been. has been. 됐죠? 네, 이 정도면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거를 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한번 교재를 이렇게 한번 볼까? 교재에 몇 페이지냐면, 자, 여기 봅시다. 49페이지. 여기를 한번 봅시다. 목차. 목차를 한번 봅시다. 자, chapter 4 해가지고, 명사, 대명사래. 명사가 뭐야? 명사가 뭐야? 명. 이름이죠. 그치? 자, 명사. 대명사는 뭐니? 대신하는 그거? 명사. 대신하는 명사? 그게 뭐야? 명사를 대신해. 그렇지, 명사를 대신한 겁니다. 잘못해서 큰 명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He. He. She. She. They. They. We. We. 오, 잘하네. 그것들이 다 대명사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 오케이. 이렇게 가서, 제기대명사 이따가 좀 볼게요.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대명사. 전부 다 얘들 뭐니? 다? 대명사들이네. 그쵸? 아하. 명사하고 대명사.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좀 볼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자, 한번. 자. 명사. 명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을까요?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명사 종류가 아니죠. 명사에는 크게 두 가지 있어요. 뭐뭐 있을까요? 뭐뭐 있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명사는. 이런 명사가 있죠. 첫 번째로. 소수. 소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서수? 뭐야? 이거 뭐야? 그렇지, 셀 수 있는 명사죠. 아하. 첫 번째로는 셀 수 있는 명사. 자, 그러면 이거 대신에 우리가 들어봤던 명사의 종류 한 번만 말해봐.
들은 적 있던 거. 무슨 명사 무슨 명사 들어봤니? 세수. 또. 이게 그거 제외하고. 고유명사 좋아요. 또. 대명사. 대명사 또. 글쎄요, 짜낼 필요는 없어요.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사는 크게 두 가지 나눠져 있죠. 뭐뭐. 비동사. 그게 파트가 딱 나눠져 있어야 돼요. 동사가 딱 보이자마자 아, 얘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를 보고 문장이 달라지게 되잖아. 그지? 그게 동사를 보면 가장 먼저 그게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과정이야. 이래니?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영어를 보는 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명사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 딱 보자마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뭐를? 셀 수 있냐? 셀 수 없는 명사냐? 이거 두 가지가 먼저 구분이 딱 돼야 돼요. 자, 셀 수 있는 명사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줄까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뭘로 나눠지지? 이렇게 나눠지죠. 이 두 가지로 나눠지지? 뭘까? 하하. 하하. 단수, 복수. 뭘로 나눠져? 단수. 단수가 뭔데? 네? 단수가 뭐야? 하나. 하나. 복수는? 여러 개. 정확하게 말하면? 많아요. 여러 개하고 많아요. 다르냐? 정확하게 말하면 몇 개? 두 개. 두 개 이상일 때. 이래니? 봐봐. 얘 타이틀 뭐야? 셀수? 셀 수 있대.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세야죠. 셀 수 있으면 세야 되는 거야. 세면 몇 개부터 시작해요? 한 개부터 시작하겠죠? 얘 몇 개야? 얘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네. 그럼 몇 개? 셀 수 있으면 세야 된단 말이야. 그게 포인트예요. 셀 수 있어. 그러면 세야겠네. 얘 몇 개? 한 개. 그럼 단수, 복수? 단수. 이해 됐나요? 영어는 이제 거기서, 그 명사는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셀 수 있냐 없냐? 셀 수 있으면 세라. 되나요? 단수일 때 뭘 붙여요? 단수일 때 뭘 붙이지? 또는? 언을 붙이죠? 네. 복수일 때 뭘 붙여요? S. 어디다가? 뒤에. 뭐 뒤에? 동사. 명사 뒤에. 명사. 명사 뒤에 뭘 붙여요? S. S를 붙이죠? 그지? 자, 근데 한번 보자.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언을 쓰니? 첫 글자가 모음이 뭐야? 동주야. 그 아이. 어른은 아이가 모음이면 어른은 그 모음이 뭐야? 아하. 모음이 뭐죠? 따라하세요. 아, 에, 이, 오, 우. 아이오. 다시 뭐? 아이오. 모음이 뭐야? 아, 에, 이, 오, 우. 그렇게 하세요. 어디 가서 A, I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겁나 없어 보여요. 다 필요 없어. 모음 뭐다? 아이오. 아이오. 따라하면 아이오. 아이오. 자, 아이오 얘가 모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삽다문이 자음. 자, 예를 들어 이게 뭔지를 모르면은 그냥 돌아가세요. 이게 뭐예요? 자, 앞에다가 사과가 한 개가 있어요. 뭐 붙일까요? 언? 왜? 왜 언을 써요? 명사가 맨 앞글자가 모음이면 앞에 N을 붙여요. 왜?
겹쳐서. 뭐가? 그 모음기. 모음기 겹쳐서. 오, 오. 근데 겹치면 왜 안 돼? 발음이 안 돼. 와. 근데 발음이 안 되면 왜 안 돼? 말을 못 해. 말을 못 해요? 발음이 겹치면? 네. 어, 그래도 훌륭하다. 그래도 훌륭합니다. 어, 자. 이게 이제 그거예요. 맨 첫 글자가 뭐면? 모음이면 어를 안 쓰고 언을 쓰죠. 왜냐하면 동주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다 필요 없고 발음 때문입니다. 발음 때문이야. 어 애플 하면 얘 어차피 빠르게 말할 거 아니야. I have apple 하면은 어 애플이라고 해서 애플을 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게 알쏭달쏭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왜 중에 하나가 중요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어, 좀 안 쓰면 어때? 안 그래? 어, 좀 안 쓰면 어때? 굳이 이걸 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꼭 구분을 해야 돼? 이게 뭐라고? 그런가? 아니, 사과가 있다. 아니, 사과 하나 있으면 어쩌고, 뭐 여러 개 있으면 어쩌고.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영어랑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인 차이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시 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 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뭘까요? 참고로, 자, 외국인이, 이, 우리말에 이걸 안 지켜가지고 나한테 말하면 살짝 빡이 갑니다. 살짝 빡칠 때가 있어요. 외국인이 이걸, 이, 우리나라에 이걸 안 지켜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무슨? 먹었다 밥을 나는 이러면 안 되니? 이름 못 알아먹어요? 발음? 어떤 발음? 발음은 그럴 수도 있잖아. 발음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해는 하는데 얘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거 이해는 하는데 아, 괜히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 꼬마라고 쳐봐. 외국인 꼬마야. 7살짜리 외국인 꼬마야. 근데 걔가 이제 막 이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동주한테 그럽니다. 아, 기분 좋게 사탕 딱 주고 야 너 먹어 딱 그랬어요. 먹었더니 빵이 가니? 살짝 가니? 살짝? 자 우리나라 말의 특징이죠. 우리나라 말은 뭘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높임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단 말이야. 그쵸? 그치? 영어에서보다도 일단은 그 우리나라 말은 높임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은 되게 꿀밤 날 수도 있어요. 그지? 자 그게 우리 말의 특징이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뭐 동방 예의지국이 어쩌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높임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영어 문화권은 합리성을 되게 중요하게 해요. 합리성 즉 숫자 개념 이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개냐 여러 개냐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명사도 제일 처음부터 뭐래? 수야 수.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수를 다루는 거예요. 3인칭? 단수. 수지다. 그치? 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 어를 안 쓰면은 썼냐 안 썼냐 얘네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 됐죠? 그래서 얘가 발음에서 어에버 하면은 얘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네버에서 명확하게 해준다.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셀 수 없는 명사. 어떤 게 셀 수 있고 어떤 게 셀 수 없니? 물. 좋아. 또? 피자. 어쩌라고? 피자는 뭐? 뭐지? 왜요? 배운 거. 어? 그렇게 배운 거. 그렇게 배운 거 같아? 왜? 왜 피자는 못 쓰지? 자르는 거에 따라 다르나? 어? 그러니까. 어. 그. 어. 자르는 거에 따라. 어. 달라져요. 어. 자르는 거에 따라 달라져. 네. 그래서 못 쓰. 네. 오. 그런가?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셀 수 있는 명사 있을 때, 자 고체. 물질을 봤으면 고체 그리고 액체, 기체 있겠죠. 이 중에 무조건 셀 수 없는 건 뭐니? 기체. 기체 또? 액체. 액체 이 두 개는 무조건 셀 수 없죠.
그지? 이건 말할 것도 없어. 문제는 고체네. 고체는 대부분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대부분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체 중에서 셀 수 없는 명사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웬만하면 다 셀 수 있는데 고체는 셀 수 없는 놈들이 어떤 거 있냐? 자, 그것만 좀 봅시다. 뭐예요? 그림을 겁나게 잘 그렸나 봐. 그지? 빵 셀 수 있어 없어요? 어? 없어요. 왜? 그것도 똑같아. 뭐 어떻게? 피자처럼. 피자처럼 뭐. 다른 거에 따라 크기가 달라져서. 자르는 거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서. 책상은 자르는 거에 따라서 크기가 안 달라지나? 그러네. 뭐야. 왜 이렇게 포기가 빨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쌤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자 한번 봅시다. 뭘까요? 괜찮게 그렸나 보네. 자, 아이폰이라고 그렸습니다. 자, 아이폰이야. 아이폰 있고 빵이 있어요. 네. 잘라볼게요.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만약에 그 빵집에서 간판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빵 한 개 100원. 더 크게 해볼까요? 빵 한 개 10원. 우르르 몰려가겠죠? 네. 그래가지고 빵 한 개 주는데, 요만큼 줘요. 요만한 거 줘요. 야, 빵 한 개, 이거 한 개잖아, 이거. 이게 그럼 한 개지 두 개야? 그러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무튼, 이걸 갖고 빵이라고, 빵 한 개라고 말할 수 있나? 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얘를 빵을 잘랐어요. 몇 개요? 두 개. 또 잘랐어요. 몇 개요? 네 개. 네 개. 그럼 얘는 빵이 한 개예요? 네 개예요? 네 개. 여러 개. 뭐래? 네. 한 개냐, 네 개냐 물어봤잖아. 한 개예요? 네 개예요? 네 개. 아이폰이 있어요. 네. 아이폰을 잘랐어요. 몇 개예요? 두 개.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겠죠? 두 개. 아, 근데. 아이폰을 잘랐어요. 야.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가지는 거야, 사이좋게? 그런가요? 얘는 자르면 뭐가 돼요? 자르는 순간 쓰레기가 되죠. 그지? 자르면 쓰레기가 되어버려. 얘는 자르면, 이거 뭐야? 빵. 이것도? 빵. 잘라도 빵이에요. 얘는 자르면 쓰레기야. 이해됐나요? 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건 한 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한 개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한 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르면 또 빵, 잘라도 빵, 잘라도 빵. 물도 마찬가지죠. 물 반 잘랐어. 물이지. 이해되니?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해됐죠? 잘라도 성질이 그대로 인 것들은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셀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는 뭘로 세야 돼요? 어디 담아서. 담아서 어디 담을까? 자, 저 아주 잘했는데 그거를 좀 이제 우리 이제 배우는 사람답게 좀 유식한 말로 해보자. 어디에 담아서 통? 통에 담아. 통. 이제는 좀 그걸 유식한 말로 해보자고. 그 통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니? 여기. 그렇지. 네. 확실해요? 용기. 네. 이해됐나요? 용기. 그러니까 또는 단이나 그 담는 용기에 따라서 셀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보자. 빵처럼 이렇게 잘라도 성질 그대로인 것들이 뭐뭐 있을까요? 말로 해보자. 치즈. 좋아. 또. 젤리. 또. 좀 비싼 걸로 해볼까? 초콜릿. 좋아. 또. 피자. 좋아. 또. 좀 비싼 걸로 해봐. 고기 좋아요. 고기도 해당돼요. 또. 더 비싼 거. 제일 비싼 게 뭐니? 너네가 알고 있는 제일 비싼 거 뭐예요? 금.
금, 금이 있어. 금 반쪽에 써. 뭐야, 이거? 금. 금이죠. 종이는 그러면, 종이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종이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냥 한번 잘라볼까? 아니. 조금 놀리니? 자, 만약에, 아, 이거는, 이건 동주 거 중요한 거니까 안 자를 거예요. 이걸 잘랐어, 만약에. 그럼 이게 뭐야? 종이 아니야. 반 자르면. 반 자르면 종이 아니야, 어쨌든. 종이. 종이네. 그쵸? 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종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라도 성질 그대로면 똑같은 놈이면 셀 수가 없어. 없다고. 그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잘라도 그 놈이 그 놈이면.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자, 한번 그럼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명사의 종류에서 한번 보자. 자, 명사의 종류 해가지고 타이틀로 해서 뭐라고 나왔어?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큰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죠. 네. 그치? 명사를 보자마자 우리 뭐부터 찾아야 된다? 셀 수 있냐 없냐부터 봐야 된다고. 됐나요? 네. 자, 참고로 이제 여기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뭐라고 적혀있어. 그런 거. 그지? 대부분은 복수일 때 S만 붙이면 되죠? 그지?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뭘 붙인대? ES를 붙인대. 왜? 왜 S를 안 붙이고 ES를 붙이지? 왜 S를 안 붙이고 ES를 붙여요? 얘도 아까 on을 쓰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네. 발음. 봐봐. 버스야. 버스에다가 S를 붙여봐. 그럼 어떻게 돼? 버스. 근데 친절하게 버스스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버스. 버스. 뭐 쓴 거야 안 쓴 거야? 모르겠죠? 네. 그래서 ES를 붙여가지고 버스이즈가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스로 끝나는 놈들입니다. 쓰죠? 얘는 뭐예요? 스. 이거 뭐라고 하지? 얘를? X. 크스. 라고 하죠. 자, 얘는 내버려 두고 얘는 취. 취. 그래서 취의 거센 발음으로 S 취. 되나요? 네. 그딴 것들은 ES를 붙인다.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ES. 이거 많이 해봤죠? 그래서 해봤죠? 어차피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한번 볼 겁니다. 와, 이런 거는 한번 정확하게 짚어야 되니까. 자, F로 끝나면 뭘 붙여요? VES. Wife는 뭐라고 써? Wives. 자, 불규칙한 놈들. foot, fit, tooth, teeth, child, child. 방금 내가 중국어를 들은 것 같아요. 자, child은 children, mouse, mice. sheep은 뭐예요? sheep. 뭔데 얘가? 양. 양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fish는? fish. fish. 항상 무조건 복수로만 쓰는 놈들. 왜? 두 개니까 무조건 눈, 손, 팔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두 개죠. 그래서 무조건 복수로 쓴다. 요거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자, 셀 수 없는 명,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가 뭐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 정도만 한번 봐보자. 버터 셀 수 없어요? 네. 왜요? 성질이 어쨌을 때 잘라도 버터 되니? 네. 우유 마찬가지고 빵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뭐야? 실패. 얘는 살 수 있어 없어? 왜요? 그냥 말이에요. 일단 이게 그냥 말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이거 뭔 말이야? 말이야 막걸리야. 자, 실패는 뭐야? 뭐라고 말하니 얘를 보고? 명언. 명언. 자. 실패, 셀 수가 왜 없을까요? 경험. 쉽게 말하면, 고체가 아니에요. 그치? 네. 고체, 얘는 물질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돈, 뭐라? 돈 셀 수 없나요? 아니요. 아니요. 셀 수 없죠. 셀 수 없어요? 네. 왜? 그러게. 뭐래? 셀 수 있지 않나? 있어, 없어? 자, 돈은 변해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돈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좀 추상적인 말이에요. 쌤, 동전이 없을 것이야. 착한 사람 눈에 보이죠? 자, 얼마야? 500원. 500원짜리지, 그치? 자, 500원짜리가 여기 있어, 500원짜리가. 이거, 셀 수 없나? 아니요. 셀 수 있죠? 네. 500원이라며. 네. 자, 요렇게는 셀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 말고, 돈. 얘만 돈이 아니죠? 1000원짜리도 돈이고, 10000원짜리도 돈이고, 다 돈이잖아. 네. 총망라한. 돈의 개념을 총망라한 이 money라는, 이 돈이라는 얘는 물질이 아니라 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니? 500원짜리도 돈이고, 50원짜리도 돈이고, 10000원짜리도 돈이고, 다 돈이기 때문에 총망라한 얘는 개념적인 특징이라고. 이해되나요? 그래서 money라는 이 단어만 못 써요. 오케이? 500원이라고 쓸 수 있죠. 어? 500원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쓸 수 있죠. 근데 참고로 500원은 조금 이거는 약간 명사편은 그래요. 동사 그 연습 저번에 동사 배울 때는 되게 딱딱딱 떨어졌지. 제일 중요한 거 특징 쌤이 세 개 말해봐 하면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딱딱딱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명사는 조금 달라요. 명사는 그냥 딱딱딱 떨어지지 않고 뭔가 조금 애매하고 좀 추상적이고 이게 진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명사 같은 경우는 한 70-80%가 그렇다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이해되니? 어떤 것들은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이게 그래? 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이라는 개념보다도 아 이런 정도면 그렇게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원, 500원, 원에다가 S 붙이는 않아요. 그냥 얘는 그냥 500원이에요. 근데 달러는 1달러예요. 1달러예요. 500은 500달러스라고 합니다. 원에다가는 S를 안 붙이는데 달러에다가 S를 붙여요. 이거는 그 화폐 단위에 따라 조금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 됐죠? 그러니까 원은 근데 영어에서 기본은 달러가 기본으로 볼 테니까 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달러에다가 S 붙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money는 쓸 수가 없어요. 자, 머리카락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은 것도 못 써요. 소금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소금. 엄마가 소금 대구가 와서 소금 3,720개만 넣어라 그렇지 않잖아. 그죠? 자, 소금도 못 씁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뭐, 충분히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뭘까? 달걀 10개가 냉장고 안에 있다. 해보자. 10x are in the refrigerator. 하면 되겠죠? 자, a tiger has 4 foot. fish이죠? 그지? 뭐, 그 정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여기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좋겠죠? 조금 쉬었다가 셀 수 없는 명사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수량들, 나머지들을 이렇게 쭉 볼게요.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얘 다 뭐예요? 얘 다 뭐야? 왜? 셀 수 없어. 왜? 잘라도 그대로야.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셀 수 없는 거는 셀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그때 어떻게 세느냐? 아까 뭘로 샌다고 했어? 용기야. 좀 있어 보이잖아. 통. 아이, 통보다 용기가 좀 낫지? 자, 용기에 따라서. 그리고 단위. 자, 여기 봅시다. 뭐라고? 용기나 단위.
단위로 셉니다. 이해됐죠? 네. 자, 여기 예를 한번 볼까요? 뭐하니? 자, 셀 수 없는 명사. 얘는 셀 수 없는 거 다 알겠죠? 페이퍼 셀 수 없어? 네. 왜? 똑같아요. 뭔, 야, 어디, 밑부터 똑같아, 야. 잘라도 성질이 같아. 야, 앞뒤 다 잘라버리지 말고. 똑같아요, 그래. 자, 네. 자, 일단 봅시다. A cup of, 무슨 말이에요? A cup of coffee, 무슨 말이야? 커피? 한 컵. 한 컵, 네. of는 뭔 뜻이에요? 으로요? of가 뭔 뜻이야? 커피 한. 뭐라? of가 뭔 뜻이야? 헐랭. of가 뭔 뜻인지 몰라요? 네. 아치. 얘가 기본적으로 뭐뭐 위라는 뜻이죠. A of B 했어요. A of B 뭐의 뭐야? B의 A의 A의 뭐래? 말을 또이또이해. 뭐라고? B의 이렇게죠? 네. B의 A가 되는 거지. 네. 이해되니? 그럼 A cup of coffee 무슨 말이야? 커피의 한 컵. 아, 커피 한 컵이죠. 그래서 커피 한 컵. 이해됐나요? 얘는 a glass of juice. 주스 한 잔. 주스 한 잔. 어라, 근데 컵이랑 글래스랑 어떻게 다르니? 그러니까 컵은 응. 뜨거운 걸 담아요. 오, 좋다. 뭐 컵에다 차가운 거 담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기컵 있죠. 사기컵 집에 좀 두껍게 있는 거. 유리잔. 음료수 마실 때 하는 유리잔이지. 네. 그거 뜨거운 거 못 담나? 네. 손이 아파요. 손이 뜨거워서. 맞아요. 손이 뜨거워서 못 담을기도 하지만 깨지지. 깨져버려. 왜 깨져요? 뜨거워서. 뜨거우면 깨지니? 왜? 열이. 어. 발성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유리가 약해져. 두피가 눌러가지고. 우와! 지금 깨져요. 와. 좀 있어 보인다, 그치? 좀 있어 보였어. 네, 그 열이 나면 열이 들어가면 아무튼 유리 어쨌든 분자들이 아이고, 자 물에 열을 가하면 기체로 막 부피가 커지잖아. 네. 마찬가지예요. 유리도 열을 가하면 부피가 커져요. 근데 이렇게 꽉 물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부피가 커지면 서로 막 자리는 좁은데 막 밀어낼 거 아니야. 부피가 커지니까. 그래서 살찌면 옷이 막 뜯어지려고 하듯이 어렸을 때 우리 못 입잖아 살쪄가지고. 네. 그지? 네. 그러듯이 얘가 서로 막 밀어내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깨져버려요. 있어 보이려고 한번 해봤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bottle은 뭐예요? A bottle of milk. 뭐니? 병. 콜라병 같은 병 있죠? 네. Piece of 조각. 슬라이스. 한 조각. 얘는 조각이고 얘는 한 조각이야? 뭐야? 얇은 조각. 오. 슬라이스 치즈 맞죠? 네. 어떻게 생겼어? 얇아. 그게 슬라이스예요. 네. 그래서 얇게 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얇게 썰어진 빵이나 치즈나 피자 이렇게 되겠죠? 러프는 뭘까? 덩어리. 오. 러프가 덩어리야. 그러면 a loaf of bread. 빵 덩어리. 빵 두 덩어리는? 투. 투. 러프. 투. 러프. 러프가 아니고. 러브지. F는 뭘로 바꾼다고 했죠? V. V였죠. Two loaves of bread가 됩니다. 다시 빵 두 덩어리보다? 오프. 오프 아니야. 야 너 파이스 안 했지? 자 이게 뭐라고 볼 거예요? of, 따라, of, 부 하지 마세요. 부 하지 말아. 입술 붙이지 마. 그렇지. of, 입술 붙이는 거 아니야. of, of. 내가 입술 붙이지 말라고 했지. 이빨 떼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of, 뭐야, 이게. 그렇지. of, of. 됐나? 그래서,
A loaf of bread, bread 뭐야? 빵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뭐다? Two loaves of bread. 네. 뭐? 읽어 빨리 시작. Two loaves of 읽어. bread. 응,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자, a pair 뭐야? 이거 적어도 돼. Two loaves of라고 적어도 돼. 책에다가. 두 개는? 빵 두 개는 two loaves of bread입니다. 어페어는 뭘까요? 쌍쌍 한 쌍의 양말 뭐 그런 거 있죠? 그치? 자 뭐 이 정도면 얘는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셀 때, 셀 수 있는 명사 하는 거니까, 딱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명사는 셀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보면 되는 건데, 그 중에 셀 때 이제 또 어떻게 세느냐. 매니가 뭘까요? 많은. 매니. 많은. 머치는? 많은. 뭔 차이에요? 얘가 셀 수 있는 거. 어떤 게? 매. 매니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수 있는데 많은 거야. 네. 얘는 셀 수 없는데 많은 거야. 자, 많은 물 어떻게 할까요? Much water. Much water 하면 되겠죠. 그치? 네. 자, 그러면, 많은 펜. Many pens.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는 어를 붙이고, 여러 개면 S를 붙인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문제는 그걸 안 써요. 셀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셀 수 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되지? 무조건 세야, 무조건 세야 돼요. 셀 수 있으면 무조건 세야 돼요. Many pen? 돼? 아니요. 왜 안 돼? 안 셌죠. 셀 수 있는데. 네. 그치. 그럼 다시. 많은 펜은? Many pens. Many pens.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some. any가 있어요. 얘는 뭐 그렇게 막 많이 중요하다기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기본으로만 좀 알아둡시다. some은 뭔 뜻이에요? 조금이에요? 네. any는? 조금. 아니, 뭐, 아니지. 어? 맞아요. 뭐래? 야, 빨리 똑바로 해. 조금. 어. 조금. 조금. 네. 약간의 라는 뜻이죠? 네. 약간의 라는 뜻일 때, any는? 약간. 뭐야, 똑같아? 네. 아무 데나 똑같이 봤으면 되나요? 네. 니요? 네, 니요? 라. 못 따랐어요? 그니까. 어. 썸을. 어. 긍정. any는? 부정. 자, 봅시다. 내가 약간의 펜을 샀다. I bought some pens. 나는 펜을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pens. any pens. pens. 너는 펜 좀 가지고 있니? 하라고 얼른. 너는 펜 좀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pens? Some pens. Some이야, 아니야? Some pens. pens. 아니죠? 뭘까요? any pens가 됩니다. 어라. 어라. 얘는 some인데, 얘는 any네. 어떨 때? 얘는 무슨 문장이고, 얘는 무슨 문장이니? 얘는 무슨 문장이야?
긍정문. 네, 맞아요. 긍정문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평서문. 평서문이라고 하죠. 평문 누구야? 자, 평서문. 자, 얘는 뭐라고 해요? 부정문. 얘는? 의문문. 의문문이죠. 이해되니? 아하, 애니는 크게 어떨 때 써요? 부정문, 의문문일 때 애니를 쓰네. 썸은? 평서문. 평서문. 애니는? 부정문, 의문문. 이해됐나요? 네. 네. 자, 다음 이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얼라라브가 뭐예요? 많은. Lots of는 뭐예요? 많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개? 얘도 많은. 얘도 많은. 어떤 차이지? 어떤 차이가 있어? 자, a lot of나 lots of 둘 중에 하나 써볼까요? 나는 많은 펜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lot of pen. 뭐? 나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얼라라고 났어. 어떤 게? 어떤 게? 얼라라고가 뭐? 셀 수 없는 거. 라서브는? 너는 왜 대답이 없니? 모르겠어요. 아, 어쨌든 셀 수 있냐 없냐의 개념일 것이야. 그런데 얼라라고와 라서브는 정말 요상하게도 얘는 둘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 셀 수 있어. 어나 셀 수 없어. 둘 다 씁니다. 한마디로 얘는 언제 쓴다는 거야? 아니. 언제 쓴다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매니 모치를 안 쓸 때. 매니 모치를 대신해서. 맞아. 얘는 그냥 아무 때나 씁니다. 셀 수 있건 없고 그냥 실제로 그럼 이거 쓰면 더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 써요. 실제로 말할 때도 이거 씁니다. 그냥 편하게 하려고. 얼라라고 lots of 그냥 둘 다 똑같아요. 똑같고 자 lots of water 쓰면 돼요 안 돼? 돼요. 얼라라 펜슬 돼요. 돼요. 이해 되니? 네. 이 두 개는 차이점이 뭐다? 없다. 둘이 똑같다. 이해 됐죠? 네. 자, 이제 수는 됐고, 자, 이쯤에서, 문제를 좀 보고 넘어올까요? 한번 봐보자. 실제로 이게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왜 애니를 썼을까요? 부정이어서. 부정문이어서. 얘는 왜 썸을 썼을까요? 평서문이어서. 얘는 왜 멋지를 썼을까요? 뭐가? 돈. 돈을 셀 수 없니? 네. 달러는? 셀 수 있어요. 얘는 왜 맨이에요? 됐죠?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고 넘어올게요. 더 하고 넘어오는 게 좋겠어요. 이제 얘는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이제 까다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few가 뭘까요? 조금. 뭐. little은? 조금. 둘 다 조금이야? 네. 어떻게 달라요? little은? 그냥 조금. few는? 조금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few하고 little? little은? 어떻게 달까? 뭘 것 같아? 어떤 차이일 것 같아?
이거다 이거다 말고 그냥 두 개가 어떤 차일 것 같아? 부정. 아하. 센스. 센스? 일단 기본은 그렇다고요. 네. 수량에서 셀수 있다 없다가 먼저 기본이라고. 네. 어떤 게 셀 수 있을까? 자, 예, 읽어봐.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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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few 수 해보자. few 수 few 수 해봐. few 수 발음이 똑같죠? 네? 똑같다고 하세요. 자, few 수 few 수 발음이 똑같죠? 이게 셀 수 있어 없어? few 수 수와 양입니다. 수 양. 어떤 게 셀 수 있니? 수랑 양 중에서. 수. 수가 셀 수 있죠. 양은? 없어요. 셀 수 없죠. 퓨수예요. 퓨수.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어요. 어. 리틀은?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심 잘 봐야 될 거. 지금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퓨하고 어퓨가 있어요. 두 개 차이는 뭘까요? few 하고 a few 두 개 차이가 뭘까? 사실 다른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얘 어렵지 않잖아. 얘는 그냥 막 쓰면 되니까. 그치? 새로 배웠더라도 얘는 어려운 게 없단 말이야. 요 정도가 좀 중요해요. a few 하고 few의 차이가 뭘까요? 셀 수 있잖아. 얘 셀 수 있어요. few는 무조건 셀 수 있어요. few 수라고 few 수. 근데 a few 하고 few의 차이에요. 거의 없어요. 어떤 게? few. 오, a few. 조금 있어요. 왜? 있어요. 책이 이렇게 나와있어? 네. 책을 보니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봐봐. 여기, 어, 있어, 없어? 있어요. 어, 있어, 없어? 있어. 있지? 어, 있잖아. 네. 어, 있으니까 있는 이란 뜻입니다. 어, 있어, 없어? 없어. 뭔 뜻일까요? 없어요.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조금 있어요. 얘는 없긴 한데 어떻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 쌤 조금 있나 거의 없는다고 도대체 뭔 차이인가요? 자, 조금 있는 건 알 거예요. 조금 있는 건 얼마인지 알 거야. 물 마시려고 해. 물 마시려고 해. 어? 물 조금 있네. 조금 있잖아 이거. 네. 조금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 네. 근데 비가 안 와요. 가뭄 들어가지고 비가 안 와. 잔디에 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꽃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잔디에 물을 줘야 되는데 이만큼 있어요. 거의 이따가 말할 수 있니? 걔네 물 줘야 되는데 이거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죠. 이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봤을 때 어, 이거 물 마실 때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치? 물 좀 있네? 이때 뭐라고 할까요? 근데 참고로 a few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a little 있어요. 어떤 차일까? 그러니까 물이 응. 조금 있으면 어 리틀이. 왜요? 셀 수 없는데. 그렇지. 셀 수 없는데 조금 있으면 어 리틀인 거야. 네. 이해되니? 자 그럼 내가 난 물이 조금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I have a little water. 네. 됐나요? 근데 내가 잔디에 물 주려고 하는데 요만큼 있어. 어떻게 할까? I have little water. 이해됐나요? 그거예요. 이해됐어? 네. 자, 얘는 충분히 이제 이해했죠? 그지? 자, 내가 친구가 좀 있어요. I have 친구가 좀 있어요. 네. 게임방 가가지고 뭐하니? 게임방 뭐하니? 게임방 PC방. 아, 게임방이라고 해서 몰랐어요? PC방 가면 뭐하니? 게임이요. 뭔 게임이에요? 롤. 옵지예요? 좋아. 롤을 하려고, 옵지를 하려고 게임방 갔는데, PC방 갔는데 친구들이랑 보통 몇 명하고 같이 해요?
세네 명 하잖아. 좋아, 내가 친구가 4명 있어요. 나 게임하려고 하는데 친구 좀 있어. 한 4명 있겠죠? 네. 그지? I have. 그 다음에 보자. 야, 난 친구 좀 있다. A few. Friends. 불러, 빨리. Friends. Friend, do you have friends? Yeah. Friends. 왜? 셀 수 있어. 셀 수 있는 거면 무조건 세야 된다고 했죠? 근데 봐봐. 아무리 적어도, 아, 좋아. 일단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게임할 때 이제 4명이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더 커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친구들을 부르려고 해요. 근데 그 4명밖에 없어요.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와야 되는데, 4명만 와요. 그러면 이건 친구가 있다고 하겠냐, 없다고 하겠냐? 친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I have a few friends. Zia, Dia. Friend야, friends야. 왜? 그렇지. 거의 없어도 뭐보단 많아? 아니, 없는 거 말고. 한 개. 단수 복수니까 무조건. 한 명보다 많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few friends라고 합니다. 이해되니? 됐어요. 이 정도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자, 이제 책에서 조금 더 한번 볼까? 읽었는데. 자. 얘 한번 봅시다. 얘는 왜 few를 썼을까요? 거의 없고, 그리고 few를 썼다는 말은 뭐를 쓰지 않는다 그 말이야? a few. a few 또? little. little 안 쓴다 그 말이지. 왜? a few와 a few의 차이는 뭔데? 아니죠. a few와 a few의 차이는 뭔데? 거의 없는? 조금 있는. 그럼 few하고 little의 차이는 뭔데? 셀수 있다. 그렇지. 자, 얘는 왜 few를 썼어요? 그래서? 셀 수 있고 거의 없으니까. 됐나요? 얘는 왜 little 썼어요? 셀 수 없고 거의 없으니까. 됐나요? 네. 그럼 참고로 여기다 얘도 한번 같이 적어주면 좋겠어요. some은 아까 여기서 이제 some이 있을 때 some이나 any는 얘네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일까? 셀 수 없는 명사일까? 자, 약간의 친구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약간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 A few 하지 말고. Some friends. 나는 마실 물을 약간을 가지고 있다. I have some water.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있고? 그리고 셀 수 없는 거 둘 다 씁니다. 이해 됐나요? 자, 둘 다 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자, few 자, some bread 표현돼. 왜? 셀 수? 없어. some cookies 표현돼. 되네. 됐나요? 얘는 답은 뭘까요? 다 뭐야? 애니. 동주 잔다. 애니요. 애니. 왜? 의문문. 의문문이니까. 어떨 때 애니를 쓰죠? 부정문. 부정문, 의문문. 됐죠? 네. 자, 얘 답은? 야, 너 한숨 건물 무너지면 너 때문이야. 왜? 네? 왜? 이제 고비가 왔냐? 이제 내 용량이 가득 찼냐? 이메가야? 다 뭐야? 어디를? 왜? 그... 다 왔네. 용량 다 찼네. 아, 어퓨. 왜? 그, 셀 수 있어요. 일단. 두 개 차이가 뭐야? 어퓨와 얼리틀. 셀 수 있다. 있냐, 없냐잖아. 네. 어떤 게? 연수야. 답은? a few. 됐죠? information.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니까, 그, 어. 개념. 개념? 예.
좋아요. 그것도 좋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럴 수 있죠. 문제를 봤는데 인포메이션 했어요. 와씨, 얘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하지? 정답. 뭐래? 이미 적혀 있는데 S나 어가 안 붙어 있죠. 네. 그 말은 얘는 어떤 명사란 말이야?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얘가 안 센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모르는 상황이 왔을 때, 아, 얘가 안 붙여 있으면 얘는 안 센 거구나 라고 보면 돼요. 됐죠? 어, 좋아요. 어, 이 정도면 뭐 이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쉬운 거, 간단한 거, 좀 몇 개만 보고 끝낼게요. 자, 제기대명사, 뭐, 대명사, it, 그랬는데, 제기대명사, 간단하게만 봅시다. 이것도 막 아주 디테일하게 다룰 게 아니고,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제기대명사가 뭘까? 제기대명사. 음식점 가면 이런 거 적혀 있죠? 네모는 셀프. 물은 셀프죠. 자, 물은 셀프. 우리 셀프가 뭐야? 셀프. 이게 뭐지? 알아서. 그럼 셀프가 뭐 되실까요? 혼자 알아서. 어. 자, 나는 나를 사랑해요. 어? I love myself and I love me. I love myself. 왜요? 내 자신. 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I love me. 뭐, 이거 복사한 것 같아. I love me냐, I love myself냐 했을 때, 내 자신이니까요. 그럼 나를 사랑하면 안 되나? I love me는 안 되나? 돼요. 안 됩니다. 어라, 왜? 적어도 문법적으로는 I love me라고 쓰면 안 돼요. I love myself라고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I love me라고 써도 되는 거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써요. 왜지? 여기서 이제 얘를 먼저 알아야겠죠. 제기대명사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제기대명사가 뭐예요? 맞아. 제기가 뭘까요? 제기. 꼭 이걸 물어보면 어떤 촌놈이 꼭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아, 진짜 촌놈들 좀 그러지 좀 말라고. 누가 수업시간에 이러고 있으면 손가락을. 자, 제귀가 뭐지? 제 귀. 어차피 이거는 한자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는 뭘까요? 제 시험 막 이런 거 우리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제도정. 제가 뭐죠?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제가 다시. 귀는 뭘까요? 귀국하다 할 때 귀.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제기대명사에 있어 제기가 뭐냐면 뭔 뜻이다?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다시 돌아오는데 뭔 소리야? 뭐가 다시 돌아올까요? 부메랑인가? 다시 돌아오는데. 잘 보세요. 지금 대명사를 공부하지만 항상 형제야, 영어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어? 그 전에? 주어동사. 영어는 무조건 주어동사라고 했어요. 그 중에 뭐가 중요해? 동사. 무조건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 대명사인데요? 그래도 동사가 중요해요. 오케이? 대명사에도 동사가 중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 그 영어는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치? 주어의 행동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I love you 그러잖아. 그치? 내가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어의 행동이 다시 돌아와요. 동사의 주어의 행동이 다시 주어한테 돌아옵니다.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예죠. 없는 게 아니라. 이해되니? 네. 행동이 다시 돌아와요. 이럴 때 뭘 쓸까요?
다시 돌아온다. 뭐야? 재기 대명사를 이럴 때 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죠? 보세요. 동사의 행동이 다시 돌아온단 말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뭐랑 뭐가 같다야? 뭐랑 뭐랑 같다야?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재기대명사를 써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니? 네. 재기대명사 다시 돌아온다. 동사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얘는 어떨 때다? 주어와 뭐가? 동사. 아니, 목적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재기대명사를 씁니다. 봐봐. 내가 I love you 그랬어요. I love you. 주어 동사 목적어네. 그치? 주어가 목적어 하니? 안 같아. 이때는 그냥 you 쓰면 돼요. 근데 I love me. 주어하고 목적어 어때요? 같아요. 이때는 me 쓰면 돼, 안 돼? 안 돼. 뭘 써야 돼요? myself. 뭘 써야 돼요? 제기대명사 myself를 써야 돼요. 어떨 때? 주어랑 목적어.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결론이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뭘 쓴다? 제기대명사를 쓴다. 계시죠? 네. 이게 됐죠? 네. 자, 한 가지. 책 한 권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어부. 어부. 어부! 그러니? 어부! 없어 보여요. 영어는 무조건 뭐라고 있어? 영어는 무조건 뭐라고 있어?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부! 주어 동사 없죠? 자, 뭐라고 하죠? There is. 왜 우리 못 배운 애처럼 셀 수 있어 없어 얘? 있어요. 그럼 세줘야 돼 안 세줘야 돼? 세줘야 돼. 오케이? 네. 어, 북 해줘야 돼요. 책이 세 권 있습니다. There are books. 아. 자, 질문해 볼게요. 얘는 왜 is고 얘는 왜 are 썼어요? 함수. 뭐가? 뒤에 뭐? 동사가 명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거 영어로 무조건 뭐라고 했어? 또 누구야? 선생님이 영어로 무조건 뭐라고 했어? 동사. 주어 동사. 영어로 무조건 주어 동사라고요. 영어로 무조건 뭐다? 주어 동사. 다시 영어로 뭐야? 주어 동사. 무조건 주어 동사야.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주어 동사야. 그럼 봐봐. 동사는 뭐에 의해 결정이 돼요? 동사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다시 영어는 무조건 뭐다? 주어 동사.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동사는 무조건 뭐에 의해 결정이 돼요? 주어에 의해서. 봐봐. She plays the piano 그랬어요. 왜 plays라고 했어요? 주어가 어째니까? 3인칭 단수니까. 이해 됐니? 네. 동사가 뭐에 영향을 받았어? 주어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해되니? 네. 동사는 무조건 뭐에 의해 결정이 된다? 주어. 주어에 의해. 근데 얘가 지금 is, are 이렇게 됐죠? 네. 왜 그랬을까? 주어 때문에. 주어 어디였는데? 어부. 주어가 뒤에 있어요? 네, there. there이에요? 네. there는 똑같은데? who. 자, 실제로 얘가 주어고 동사입니다. 얘가 주어고 동사예요. there is, there라는 순서가 바뀌어요, 주어가. 얘만 그래요, 얘만. There is, here, 똑같죠? 얘네는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요. 나중에 그거는 좀 구체적인 건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주어가 얘야. 그래서 얘에 의해서 동사가 바뀌어요. 태어난 뭐예요? 얘는 나중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디테일한 건 나중에 배운다는 게 그거예요. 얘는 유도부사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지금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There is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There is, there are.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만 좀 몇 개만 보고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재기대명사 했으니까 대명사 지시됩니다. 얘는 뭐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면 끝납니다. 자, 한번 보자. 자, 재기대명사가 뭐다? 다시. 재기가 무슨 말이다?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다. 그래서 결국에 뭐다? 뭐랑 같다? 주어랑 목적어. 적어두세요, 이거. 교재랑. 주어랑 목적어가 같다.
자, I love me and myself, 야. I love myself. 자, 얘는 왜 herself을 썼을까요? 자기가. 주어가 그녀. 그렇지, 주어랑 같으니까, 대상이. 이해되니? 네. 왜 ourselves라고 썼을까요? 주어랑 대상이 같으니까. 이해됐나요? 네. He는? 제기대명사 뭐예요? Himself. She는? Herself. It. Yes, we. Self가 아니죠? F는 VS 붙인다고 했으니까. 그죠? You는? Yourselves. They는? Themselves. Themselves. 됐나요? 네. 그죠? 네. 자, there is는 뭔 뜻일까요? 의미가? 그냥 있다예요. 거기에란 뜻 없습니다. 거기에 없어요. 그냥 있다란 뜻이에요. There's a flower. 뭔 뜻이야? 꽃이 있다. 됐나? 그래서, 의문문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도서관들의 책들이 많이 있니? Is there? Is there? Are there? Where are there? Many books. 그게 뭔데? 복수. 주어니까. 얘가 주어니까. 됐죠? 오케이. 그 정도 했으면 얘는 됐고, 이제 뒤에 있는, 대명사 is랑 지시 대명사 얘는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냥 언급만 해볼게요. 자, 더워. 영어로 뭐라고 하지? 비 온다, 어떻게 하니? 이치. 자, 더워. 일단 더워, 어떻게? 더워. 하, 이렇게 하지 않죠? 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왜? 더워서. 더우면 hot 할 것 같은데, 나는? 왜? hot이라고 하지 않고, it's hot 그럴까요? 실제로 hot이 아니라, it's hot 그렇습니다. 어? 월요일이다, 어떻게 하니? Monday!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해? It's Monday. 그래요. 왜? it's를 왜 쓰지? 답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선생님. 주어, 동사. 정답! 쪼로! 우 봐봐. 핫! 영어 선생님 무조건 뭐라고 했어? 주어, 동사. 근데 핫! 주어, 동사가 있니? 없죠.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가 기본이에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핫! 이렇게 하면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그러면 봐봐. It is hot 그랬어요. It is hot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It. 어? 그것은 덥다야? 그것이라는 뜻인가 이거?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이거? 뜻이 없죠. 뜻이 없는데 없는데 왜 썼지? 맞아, 주어 동사 맞춰주려고 쓴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데,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핫만 쓰면 주어 동사 없기 때문에 주어 동사 맞춰주려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리스를 쓴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 아무 의미 없는 it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비인칭. 맞아요, 비인칭. 비인칭 대명사라고 하기도 하고 주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상관없어요. 비인칭 대명사, 비인칭 주어 상관없습니다.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합니다. 비인칭 주어가 무슨 말이다? 뜻이 없는데 왜 썼다? 맞아요, 주어 동사 맞추려고.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떤 경우야? 여기 보면 그런 경우는 시간, 요일, 날짜, 계절, 날씨, 거리, 명암, 온도 막 그딴 거 쓸 때 있을 써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그래서 it's 4 o'clock 무슨 말이야? 4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it과 여기에는 it의 차이가 뭘까요? 위에 있는 it과 아래에 있는 it의 차이가 뭘까요? 얘는 비인칭 주어 it이야. 저 위에는 대명사. 얘는 뭐라고 할까요? 비인칭의 비가 뭐예요? 비가 무슨 뜻이에요? 아닐. 아닐 비. 한자 해봤지? 아닐 비야. 그럼 얘는 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 비인칭 대명사 또는 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라고 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인칭 대명사,
라고 합니다. 근데 인칭이 뭐야? 인칭. 1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그 인칭이죠. 그치. 자, 인칭, 칭, 칭하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인칭 대명사고 얘는 비인칭 대명사다. 쉽네. 그죠? This가 뭐예요? 이거, that은? This의 이것들은 뭘까요? These. This를 길게 하면 되죠. These가 되겠죠? That의 복수는? Those. 얘를 보고 뭐라 부르지? This나 that을 보고? 지시대명사 뭔데? 지시대명사가? 에? 그냥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이거 저거 이게 지시하는 거잖아. 몰라도 돼요. 그냥 this, that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 저것이라는 개념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비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자 얘는 비인칭이야, 인칭이야? 인칭. 인칭이야, 비인칭이야? 인칭. 인칭. 물건을 나타내죠? 네. 그것은 피터의 헬멧이다. 이거는 비인칭. 비인칭.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집에서 오늘 좀, 암기를 해와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시제, 저번에 공부했었죠? 자, 이거, 여기도 일반 동사 시제. 여기 보니까,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가 있네? 됐죠? I, you, he, she, it. 요거를 다음 시간에, 요렇게 시험 보는데, 요렇게 시험 보는데, 참고로, 여기는 하지 않을게요. 여기는 아직은 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아직은 좀 어려우니까 여기는 버릴게요. 오케이?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숙제 받아볼까요? 자, 숙제 적어보자. 자, 숙제 적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 교재, 문법으로 라이팅, 50쪽에서 66쪽까지 풀어가지고 옵니다. 문법으로 라이팅, 50에서 66쪽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나눠준 걸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이제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적혀있죠? 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앞 맨 첫 장은 시험지고 맨 첫 장은 시험지고 그 다음 장이 정답지예요. 오케이? 자 요거를 시험지를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니까 정답지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오케이? 그리고 끝장 보면은 방금 했던 거 인칭 대명사 자 여기에 이 부분은 가입을 하세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인칭 대명사 암기하고 복수 셀 수 없는 명사 이 부분 있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자 이거 암기해 가지고 오세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노트 필기 쌤이 지금 프린트 나눠줄 거예요. 네. 프린트 나눠주면 그거를 다음 시간에 노트에다가 필기해가지고 옵니다. 됐죠? 네. 오케이. 고생 많았습니다.